안녕하세요. 5분 특강 강의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번째 시간으로요. 공동대표와 각자 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사와 감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동대표 이사, 그 다음에 각자 대표 이사의 개념과 주의할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게 되면은요. 보통 대표이사 한 명 써 있고요. 공동 창업인 경우에는 밑에 홍길동 말고 김갑돌이라고 두 번째 이름이 그대로 써 있습니다. 대표이사 홍길동, 대표이사 김갑동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게 되면 대표이사가 두 명인데 대표이사라고 써 있지 않고 공동 대표이사 밑에도 공동 대표이사라고 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회사가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공동대표이사 두 명의 날인이 되어 있어야지 유효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의 케이스처럼 대표이사 홍길동, 대표이사 김갑동 이렇게 공동이라는 그 글자가 없다고 하게 되면은요. 그 부분에 대해 갖고 대표이사 1인만 결제를 해도 효력이 발생되는 각자 대표 제도를 도입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각자 대표이사 제도를 도입한 회사 같은 경우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친인척이라든지 굉장히 신뢰가 돈독하여야지 가능한 거고요. 서로에 대한 견지라든지 혹시라도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누군가 반대편 그 같이 하는 공동대표가 동업자가 할 수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조금 보증 차원에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도입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서로서로 무한 신뢰가 있다 하게 되면은 각자 대표이사를 도입함으로써 의사결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이사의 개념 중에서 또 표현대표이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 회사의 대표권이 있다고 보여지는 그 명칭을 쓰게 되면은 제3자는 오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이 권한이 있구나. 전무이기 때문에 회사 사항에 대해 갖고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갖고 오인하게 되면은요.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된다는 규정입니다. 자, 그리고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하고요. 이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고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 영업에 관해 갖고 대표이사는 영업상 그 다음에 영업상 발생될 수 있는 재판 외의 활동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권을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대표이사라고 찍혀 있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 등본에 찍혀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이사의 해임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이사가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에 연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즉, 대표이사가 어떠한 법을 어겼다 하게 되면은 회사는 그 책임을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 회사와 거래를 할 때 대표이사가 정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책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3자는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대표이사가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 회사도 연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묻지 않고 선임 기간에서 해임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그 임기를 정해놓고 임기 내에 해임을 하게 되면은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회사에 대해 갖고 잔여 임기 동안에 보수에게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게 되면은 잔여 임기가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대표이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